힐링 클래스 수업 시작해요. 수업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힐링 클래스의 1일 선생님 채원입니다. 라라리라라 후렴 완전 정복 지금 시작합니다. 자, 노래의 기본기 세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, 여러분? 첫 번째는 바로 발음입니다. 아, 에, 이, 오, 우 이런 기본 발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발음은 바로 거센 소리와 된 소리인데요. 라라리라라 같은 부드러운 그런 발음도 많이 나오지만 주문을 외울 테니 에 바로 태 이런 발음과 오, 난 내 꿈만 꿔 이런 꿔 같은 된 소리도 자주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센 소리와 된 소리를 잘 활용하시면 저희 노래를 잘 부르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그루브입니다. Some people want it all. 꼭 이런 팝송에서만 소울이 활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 라라리라라에서도 이런 그루브를 사용하시면 좋은 노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. 바로 호흡입니다. 공기 반 소리 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? 네, 바로 라라리라라에서도 호흡이 정말 중요한데요. 오늘부터 넌 내 꿈만 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넌 내 꿈만 꿔 할 때 네? 이런 부분에서 호흡을 섞어주시면 좀 더 맛있게 노래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에이프릴의 라라리라라 후렴을 배워보실 텐데요. 먼저 기본 박자부터 한번 다져볼게요. 구령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먼저 구령을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라라라릴라라, 라라라릴라라. 주문을 외울 테니, 오늘 내 꿈만 꿔. 네, 어때요, 여러분? 어렵다고요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여러분, 저만 따라오시면, 라라리라라 정말 쉽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후렴에 어울리는 표정도 한번 배워볼까요? 표정이나 이런 이미지를 잡으실 때 색깔을 한번 떠올리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라라리라라는 보라색과 뭐랄까 오로라를 그 합친 합성어 있잖아요, 여러분. 보로라 아시죠? 그 보로라 그 느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이렇게 보시니까 보로라가 뭔지 너무 잘 알겠죠? 네, 저는 모르겠어요. 방금 전까지 배운 노래와 표정을 이번에는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본 라라리라라 어떠셨나요?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덕분에 완벽 마스터하셨죠? 네, 그럼 지금까지 채원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